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일기. 이번 시간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Korea US Mutual Defense Treaty라고 하는 것은 개요를 보면 미국과 여러 국가의 동맹 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뉘는데 미국이 소속국으로서 다른 회원국의 전쟁에 자동으로 참전하는 조약 기구 형태인 이 나토가 있죠. 북대서양 조약 기구.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동맹 국가들로 나뉘는데 그 후자는 이제 주로 비나토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국가는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상호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미국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한국이 도와야 되느냐? 사실 그렇진 않고요. 한국을 돕는다. 미국이 이쪽으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체결 과정을 보니까 6.25 전쟁이 발발해서 3년이 되는데 이제 북진 통일을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주장하던 맥아더가 경질되고 자, 미국에서는 전쟁이 3년을 계속 끌고 있으니까 빨리 휴전하자라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결국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다. 이제 당시에 이제 해외에 간섭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주장이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상호 방위 조약한다는 것은 자동으로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이것을 기피했지요. 그러나 이제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이 방위 조약을 맺지 않으면 다시 언제든지 북한은 다시 쳐들어온다. 그래서 미국의 위협을 주기 위해서 6월 18일 날 방공포로 2만 5천 명을 독단적으로 이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벌였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깜짝 놀라서 미국 이승만을 제거해야 된다. 약속 위반자다라고 계획을 했지만 결국 이승만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이제, 이승만은 사람 별로 이제 활동도 하지 못했고, 이게 이제 소비에트 뉴스예요. 소련의 뉴스인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승만이 나타나서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소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불만스럽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하지 않으면 휴전 협상 우리 안 하겠다. 단독으로 북진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1953년 7월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다시 이제 8월 3일부터 미국과 협상이 시작됐는데 계속 이승만 대통령은 협상이 안 되면 우리는 북진 통일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8월 8일에 이제 드디어 이 조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조약으로 우리 후손들은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라고 크게 기뻐했다. 근데 그것이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1953년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변형태 외무 장관과 덜라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했고 그 1년 후 54년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조약이 발효됐다. 자, 조약 전문을 보니까 이제 상호 이제 평화적으로 방위를 하는 그런 조약들인데요. 1조는 뭐냐면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떤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서 해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2조는 당사국 중 어느 한 곳에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의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의 위협을 받고자 있다고 할 때는 상호 방위에 이제 참여한다 이런 얘기고요. 3조는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 합적으로 들어갔다 인정하는 경우 어떤 이제 타의 무력 공격을 받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행동에 돌입한다. 4조는 이제 상호 합의하에 미 합중국의 육해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그 부근에 배치한다. 그래서 이제 주한 미군이 주둔하게 됐던 것이죠. 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국 합중국에 의해서 각자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된다.
그래서 서로 양국 의회에서 이제 비준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기한으로 유용하나, 당사국 중한그 나라가 이걸 이제 종지를 통과하면 1년 후에 이제 조약이 종지될 수 있다 하는데, 뭐 여태까지 잘 지켜지고 있었죠. 자, 그 의의를 보면 2023 현재까지도 한미상호방위 조약은 성공적으로 사고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에 다시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은 이제 굉장히 경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휴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3% 미만으로 그 세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지출하지 않는 그런 효과를 얻어서 예산 절감 및또 그것을 다른 이제 국가 발전에 쓰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얻고 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극동의 일개 소국의 뭐 이런 조약을 맺는다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점차 한국이 이 최빈국에서 선진국을 도약하고 경제와 정치가 발전을 보면서, 이것이 모범 사례가 됐다라고 미국도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G2로 이제 부상하니까 한국을 이제 그 앞에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는데, 아주 미국이 상당히 한국을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사실 중동 지역에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바람이 불때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수출해 보려고 했지만 사실 실패에 돌아갔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와 경제가 같이 성장한다는 게 어렵다. 그래서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 그 대한민국의 국방 전력에 끼친 영향은, 첫 번째, 자주 국방을 실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6.25는 사실 애치슨 라인이라고,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일 시켰을 때 북한이 소련 사주를 받고 쳐들어왔는데, 이제 한국에 입주한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이제 한국은 이제 어느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는, 침범했을 땐 바로 미군이 투입되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을 실현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 철수로 바로 공산화가 되는 걸볼 때에 그 미군 철수가 얼마나 이게 위험한 것인가를 볼수 있고, 또 대한민국이 5천만의 작은 국토를 가졌지만 세계 6위 국방력을 갖는 그런 이제 크게 기여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의 국익 한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한 것은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이승만은 미국에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이승만이 한국에서만 자라고 한국에서만 살았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을지 모르죠. 이승만은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하면서 전 세계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앞으로 미국이 한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한국이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미국의 이 아시아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를 정확하게 짚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의 주장이 최초에는 미국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유익한 조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은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진전이 안될때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이런 것을 드디어 타결을 시켰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전쟁 없이 평화롭게 국가 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 정말 그 강대국에 둘러싸인 그 대한민국이 정말 이건 바로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까지 우리가 70여 년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고 동아시아의 안전을, 평화를 유지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런 국제 전략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이 마음을 돌린 건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아시아 국가들의 반공 연맹을 주장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계속 그 미군 철수를 그동안 했는데, 그것은 이 지역을 공산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아시아판 나토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미국에 주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 70주년을 맞이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서 미국의 핵 잠수함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는 이런 70주년 맞이해서 아주 강력한 한미동맹의 그 위상을 다시 한번 제고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상 백 목사의 세상 읽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백 목사의 세상 읽기에 이번 시간은 한국 방위산업은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이 KDI 자료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자,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을 5%를 돌파해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되게 나갈 것이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그다음에 K2 흑표 전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 문화 콘텐츠 등 여러 산업이 쉽게 떠오를 것인데, 자, 이게 모두 전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국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이6.25 이후에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규모가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10위 순위 됐다. 그거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방위 산업도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방위 산업은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수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자, 총기, 전차, 전투기, 군사 위성, 통신 장비 등의 군수품 생산을 담당하는 산업으로서 최근 들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 유망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반응 산업은 K-POP, K-드라마처럼 K-방산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외국 언론들도 한국의 방위 산업에 주목하고 있는데 미국 CNN에서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메이저리그가 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미국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는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도 한국이 방위 산업의 주력을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다면서 한국의 방위 산업 육성 전략과 무기 수출 동향을 비중있게 다뤘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한국 방위 산업이 발전한 배경은 무엇일까? 한국의 방위 산업이 발전한 계기는 무엇일까? 첫째, 남북 분단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18세 이상 남성에게는 이제 징병제로 의무로 군복무를 하게 되겠죠. 자, 남북이 군사적 대립이라는 이게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국방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이 어떤 정부가 되든 간에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1971년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이제 주한미군을 2만 명을 철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는 사실 자주 국방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독재 정권을 비판하면서 미군을 철수하게 되자 이제 그때 정부는 자주 국방을 목표로 해갖고 고도화된 무기를 자체 생산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1973년부터 이제 우리가 중화학공업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의 국산 무기들을 생산하는데 또 활용되기도 했죠. 여기서도 결정적인 게 뭐냐면 1991년에 우리나라가 노태우 대통령 때 소련에다가 이제 경제 원조를 했는데 그 원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전쟁 무기들 뭐 여러 가지 헬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면서 사실 이런 그 무기들은 첨단 무기들은 외국이 잘안 주죠.
아,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걸 가지고 연구하면서 우리 무기가 더 발전됐다. 그것이 이제 불금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러시아의 책이신 무기와 기술을 확보해서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발전하는 데큰 기폭제가 되었다. 사실 미국도 완제품 무기를 주지 그 중간 단계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런 첨단 무기를 잘 정보를 주지 않죠. 자, 두 번째, 가격 경쟁력, 빠른 공급 능력을 갖춘 항공 무기다. 이제 항공 무기는 말이죠.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 평화 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16년에는 불과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1.0%를 부과했다. 근데 이게 2017년, 21년에는 2.8%로 한 2, 3배로 뛰었다. 그래서 특별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177% 성장했다. 그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에 가장 빠른 증가세다. 자, 그런데 최근 이제 10년간에는 연간 2, 30억 달러에 머물다가 2021년에 73억 달러,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뭐 거의 뭐몇 배씩 뛰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아와 북미 중심으로 한국 방위 산업이 이제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들 점점 더 국가가 확대되고 무기도 과거에 탄약이나 이제 우리 조선을 잘 아니까 함정 같은 거에서 이제 전투기에서 자주포 등 전차로 다양해졌다. 근데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가격 경쟁력이다.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고 평가받는 독일 자주포의 절반 수준 가격이라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서 우리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의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차도 독일 전차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이제 유럽들은 그동안 이제 평화가 유지되는 바람에 무기 생산량을 많이 줄였죠. 우리는 지금 남북간이 대치되고 있으니까 계속 무기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빨리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 자,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소련 전쟁에서 많은 소련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다 지원했죠. 그러니까 무기 공급 상태가 왔는데 폴란드가 이제 영국이나 또는 독일이나 미국의 무기를 살려니까 4,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6개월 만에 이제 K2 전차 10대, 또 K9 자주포 28대, 또 FA 경 공격기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는 4, 5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6개월 만에 납품을 하니까 뭐 엄청난 이제 이 스피드하게 납품을 할수 있다는 것이 또 최고의 장점이 됐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값싸고 좋은 무기를 빨리 납품할 수 있다는 최고의 이제 경쟁력을 갖게 된 거죠. 거기다 우리나라의 무기들은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평지와 산악이 있고 영하 뭐 2, 30도, 영상 3, 40도 전천후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무기는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사용될 수 있다. 또 실전 배치된 또 여러 가지 그런 실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의 무기 시장은 방산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전부 그 국방비를 이제 증대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증대되는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우리 한국의 방산 무기들이 이제 그 시장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방위산업 미래는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기만 수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라는 것은 또 포탄이라든지 전차라는 거 거기 부대병 어떤 부속 장비라든지 또 비행기 같은 것도 거기에 더는 미사일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가게 되는데 결국 무기를 한번 수출하면 수십 년 동안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후속 이런 장비들을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결국 22년 방산 수출 수주를 통해서 13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그래서 4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났다. 이 한국으로서는 굉장한 호기를 만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방산 수출 점유율은 5%를 넘어서 세계 4대 방산국.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한국이 되는 거죠. 뭐 독일이나 영국을 다 제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부는 앞으로 계속 기술 투자하고, 그래서 세계 4강 애들은 그런 방위산업 메이저리그가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표죠. 그래서 한국은 그런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조선 반도체, 정보통신 분야 등 기반 산업이 완벽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적인 호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과제를 넘어 한국의 방위 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우리가 호기를 맞고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겠습니다.